졸려요? 안 졸리죠?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따라 하십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일당백으로, 일당천으로 써 주옵소서. 써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 박수 많이 치면 건강해요. 할렐루야. 자, 내리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이 뭐냐?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쓰임받을 때 이왕에 쓰임받는 것 일당 백으로, 이왕에 쓰임받는 것 일당 천으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일당 백입니다. 시험 든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해야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일당 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희 교회가 지금 권사님들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권사님들이. 근데 한 4, 5년 전에 권사님들 중부기도 학교가 있어요. 권사의 중부기도 학교에서 권사님들에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권사님들이 오래 사는 것은 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목사가 설교할 내용이에요, 그죠? 권사님들이 오래 사시는 것은 덕이 안 된다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라고 그랬어, 내가. 할렐루야. 오래 사는 건 덕이 안 되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권사님들이 계속 아멘 아멘 하시더니 아무도 천국을 안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운데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우리 조근석 권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나이는 많이 안 드셨고 91세에 가셨어. 할렐루야. 춘천에 가장 큰 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하다가 집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를 하는데, 춘천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래 사는 건 덕이 안 되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쓰임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설교 끝났는데 당회장 목사님이 저보고, 강사님 실수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설교 잘못했다고. 예, 그랬더니 강사님 아까 성가대 쭉 쓰셨잖아요. 예, 거기 103살 되신 분이 두 명 있대요. 성가대에 103살 먹은 분이 두 사람 있으니 그 교회가. 제가 100살까지 살라고 그랬으니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오래 사는 건 덕이 안 되고 120까지 살라고 그랬어. 120까지 건강하게 살라고. 아멘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수 온붙으면 130까지 산디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서 120까지 건강하게 쓰임을 받는데, 아멘. 일당 100으로 쓰임 받아라. 일당 1000으로 쓰임 받아라.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일당 100의 영권이 임할지어다. 일당 천의 영권이 임할지어다. 물권의 복이 임할지어다. 인권의 복이 임할지어다. 제가 95년 5월 4일에 개척을 했어요. 무당집에 7년을 살면서 이제 닭장에서 의자 주워다가 놓고 이렇게 이제 뭐 앰프도 주워다가 놓고 오직 하나 강대상은 그래도 새 걸어 놓고 싶어서 지금 이제 망우리 금남교회 바로 옆에 조그만한 목공소가 있어요. 목공소. 혹시 또 목공소 사장 여기 와셨나 모르겠네. 그 목공소 가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개척하는 전도사인데 사장님 강대상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합판 가지고 가장 얇은 합판을 가지고 그냥 나 혼자 들어도 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놓고 개척을 했는데, 아이, 성도가 와야지. 나 같아도 안 오게 생겼어. 나 같아도 안 와. 왜냐면은 지하실 카타콤이라서 내려갈 때 정신 바짝 차리더니 너무 경사가 심해서. 그리고 또 물도 나오네. 그러니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집사람하고 애들 두 데리고 갔어. 우리 이삭이, 우리 하은이 다섯 살, 이제 세 살짜리 데리고 개척, 이제 네 식구가 개척을 했어요. 한 달 지나,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세 달 지나, 그런데 사람이 와야지.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요. 그 예배가 정착이 됐어. 할렐루야.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애들이 또 응감 어렵다 그러고, 응감 어렵다고 예배 시간에 집사람이 애를 두 딛고 나가면 있어야지. 없으면 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다가 한 5분, 10분 있다가 집사람은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석 달 됐는데 주일날 저녁에 예배가 정착이 돼서 아주 그렇게 이제 딱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쑥 들어오는 거야. 주일날 저녁 예배에. 저희는 지금도 주일 저녁 예배 있어요. 뭐 이상한 교회로 보내 또 참. 이거 심각한. 주일은, 저희는 지금 주일날 다섯 번 예배 드려요. 1부, 2부, 3부, 4부, 저녁 찬양 예배를. 우리 7시가 예배 있다니까 주일날 저녁에? 우리 그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지 마요. 저는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 그래서 95년에 예배 시간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수요 1부, 수요 2부, 금요 철학 아주 그냥 제대로 해야 해, 지금.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 설교 시간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자분이 집사님이, 집사님 같아. 아, 근데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설교 딱, 이제 그때 전도사니까 축도를 못하고 이제 뭐, 주기도문으로 끝나고선 제가 첫마디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어. 아니, 이게 주혜정이 할 말이요?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야, 이거 뭐 개척이다. 첫 성도 왔으니까 팔짝팔짝 뛰어드는데, 내 마음에 내가 정한 마음이 있어서, 아, 이대로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고, 이대로 1년만 가면 내가 의정부를 뜰라고. 아, 그 아멘 해봐요. 아무도 안 오면 내가 의정부를 떠도 할 말 있잖아, 하나님께. 그리고 그냥 거기도 그만 집어쳐도 배속 편하고. 그래서 아, 요렇게 한 7, 요렇게 1년만 가면 괜찮겠다. 그럼 내가 의정부를 뜰라고. 아, 근데 주일날 저녁에 한 석 달 만에 한 사람이 왔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이야기해. 아,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왈, 그 양반이,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 거요. 나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랬더니 6개월 있다 이사 간디야. 의정부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선 김포로 이사 가는데 6개월을 못 참고 시험 들어서 나왔으니까 6개월 있다 이사 갈 건데 뭘 기도하고 교회 결정해. 그냥 옆에 오면 되지. 이사 갈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에게 오신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그 집사. 그래서 저희 교회 세계로 방주교회 첫 성도는 계약직으로 왔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 6개월짜리 6개월 계약직으로. 필리핀이나 이런 데 동남아 같은 데 거의 6개월 계약직이 많아요. 6개월 쓰고 안 쓰고 6개월 쓰고 안 쓰는 거. 그 우리 첫 성도가 계약직이야. 그래갖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계속 나오는 거야. 가끔씩 나오면 좋겠는데 매일 혼자 나와 다녀. 집사람은 왔다 갔다 애들하고 왔다 갔다 그분만 앉아있어서 그냥 강단에서 조금 전에 11시 설교인가처럼 혼자 놓고서 막 설교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앉아갖고 불쌍하잖아. 의정부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있다가 천도사가 자기 혼자 앉혀놓고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여기 앞에 앉아갖고 얼굴에 비웃음이 지금도 아주 잘잘 흘러. 그렇잖아. 의정부 가장 큰 교회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 큰 목사님 설교 듣다가 천도사가 개척해갖고 막 소리만 지르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더라고. 그러다 결국에는 설교 시간에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들어. 그냥 들어야 돼. 근데 그 양반이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 일이 터졌어요. 내가 막 설교하는데 전도사님 그러고 그래서 내가 아 예 그러더니 살살 해요.
나 혼자 앉혀놓고 뭘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살살하라고. 저를 봐요. 제가 그 말에 시험 들게 생겼나. 요즘은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판이요. 그러니까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잘 섬기셔. 교회 나가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저보고요 그러는 거요. 살 잘하라고. 근데 거기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줘서 그 말에 제가 그 집사님이, 아이고 전도사님 살살해요. 그 말에 제 입에서 나온 것이, 집사님, 집사님 일당 백이요. 아멘. 아, 내가 개척갔는데 지금 개척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100명 나왔는데 왜 나보고 살살하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더 소리 질러버렸어. 우리 엄마가 그래서 저놈의 새끼 기차 화통을 삶아먹었고 저런 소리가 크다고. 우리 엄마가 난 기차 화통을 삶아먹었어 처음부터. 그래갖고 막 설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이사는 같이 6개월 만에 이사는 갔지만은 한 번도 못 빠지는 거예요. 왜? 집 빠지면 100명 빠진게. 할렐루야.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성도 한 사람이 100명이요. 일당 100.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일당 100입니다. 아, 그럼 아멘 하든지 나도 그렇게 확신한다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나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23년 개척, 제가 부교역자까지 제가 몇 년, 지금 26년, 27년 목회를 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매영하고 개척을 했어요. 봉천동의 놀이터 앞에다가 저희 매영이 신학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개척을 했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매영은 신학교 1학년,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누나 이제 개척을 셋이 했어요. 이제 놀이터 앞에 이제 그 다세대주택 2층에다. 그 2층 방이 조그만해. 2층 거실이, 2층을 얻어서 개척을 했으니까 거실이 크고 조그만하잖아요? 아, 조그만해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 어느 권사님이 나오시네. 어느 권사님이 개척교회라고 오셨네? 개척교회라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야. 아, 개척교회라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거실도 조그만한데,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충성한다고, 강대상을 이거 두 배 매는 거 헌신했어. 옛날 나무강대상 크다는 거 있잖아. 그리고 의자도 막 이것만 한 거 4개. 내가 그거 올리느라고 죽을 뻔했어.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오.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오. 할렐루야. 그때 헌신은 전도사님이 개척했잖아. 학교 수업료도 못 내고 때거리도 없어서 물질로 헌신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감동 왔으면 강대상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하나님께 헌신했으면은 거기서 자리 와는 것일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되지도 않게 강대 땅, 이거보다 큰 거를 헌신해서 그거 들어다가 놓느라고 갔다가 거실에다 놓으니까 앉을 데가 없어. 근데 그 권사는 또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자기 헌신했다고. 1년 버티다가 철산이로 이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세를 못 내가지고. 왜요? 그래서 또 그걸 내가 내렸잖아. 둘이 가 내려가지고 봉구차다 싫고 누나도 옆에서 울고 매형도 옆에서 울고 나도 난 안 울었어. 성질나고 그거 내리느라고. 갔다가 결국은 철산이 비닐하우스에다가 강대상 갖다 바닥 차버리고 뻑에 떼버렸어. 근데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지. 개뿔 헌신은 뭘 헌신. 갔다가 내가 장작에 다 떼버렸다니까. 그런 게 헌신이 아니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할 때 잘하셔야 돼요. 내 맘대로 하는 게 헌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령의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게 은혜 받은 사람, 확실하게 은혜 받은 자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은 한두 사람이요. 주인공은 그렇게 많지 않아. 한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른손 높이 드세요. 자, 가슴에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인공은 나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전이 건축되고 교회가 땅을 사고 성전이 건축되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쓸 사람들에게 일당 백의 복을 주십니다. 일당 천의 복을 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백의 영권, 일당 천의 영권, 일당 백 천의 물권은 누구에게 주느냐? 그 교회에서 주인공이 될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일당 백의 영권을 주시고 일당 천에게 일당 천의 영권을 주시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요, 부흥되는 때는 전도되는 때는 계속 거기서 전도돼. 계속 전도돼. 지금 저기 오순이 구역장미락인데 매주마다 가족 들어와. 전번주 둘, 전전번주, 전번주 계속. 어저께는 또 한 사람. 계속 기가 막히게 계속 들어와.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주인공은 한두 사람이요. 많으면 서너 사람, 기적같이 많으면 서너 사람 나오고, 여러분 텔레비 보면 주인공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은 주인공이라고 안 하지. 아멘. 주인공은 한둘이 주인공이요. 한두 사람. 옛날에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죠? 거기 김탁구는, 근데 주인공은요, 주목을 못 받아. 처음에는, 초장에는 주인공은 절대로, 주인공들은 초장에 드러내질 않아. 여러분 성경만 봐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보면 첫 번째는 주인공이 절대로, 중간이 지나가야 주인공이 나와. 아멘? 초장에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니까 주인공은. 그리고 주인공은요, 부족해 보여. 배경도 안 좋고 백그라운드 안 좋고, 응? 그리고 첫방부터 엄청나게 소프트라이트 받는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은 한두 사람이야. 한두 사람. 기적과 같이 많으면 서너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이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을 거, 하나님 나로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아까 오전에 말씀에 확실한 은혜가 임하면 확실한 말씀이 떨어집니다. 확실한 말씀이 떨어지면 확실한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확실한 모델로, 확실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셔요. 아멘? 그게 확실하게 표시나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땅을 사고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을 항상 한두 사람, 많으면 두세 사람, 서너 사람, 기적같이 많으면 서너 사람, 그렇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를 주냐? 그 축복에, 그 주인공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권도, 물권도, 인권도 거기에다가 몬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몬다는 거예요. 일당 백으로, 일당 천으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따라하십니다. 주인공은 한두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주인공은 서너 사람이다. 기적 같으면 서너 사람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두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게 엄청난 역사.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놀랍게 그러니라. 저도 배짱이 있어서 믿음으로 치고 나가서 포천에 허브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허브 아일랜드 그 건너 땅 15,200평.
그거를 한번 손을 댔다가 큰 낭패로 거기서 막 성전 건축, 성전 천평에다가 땅을 사고 또 막 성전 한 500평 건축 이렇게 밀어치는 데다가 밀어치는 막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수양관을 한다고 15,500평을 그거를 일을 저질렀어요. 일을 저질렀다가 가장 큰 위기를 당했어요. 일을 저질 이럴 때는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정리하고 가장 큰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큰 목회의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이제 일본 선교사로 두 부부가 있는데 그 안수집사님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비전이 아니라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부부가 저한테 5천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 어려움에 생각을 해보세요. 막 갑자기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이제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모든 불신자 전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 큰 일을 쳐주려다가 그 큰 것에 장벽을 부닥친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5천만 원 딱 가다 목사님 이거 갖고 정리하십시오. 목사님 이거 가지고 그거 털어버리십시오. 그 15,500평 그거 털어버리시오. 목사님 힘을 그래서 거기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5천만 원 가져온 것 같고 싸그리 그걸 정리를 다 버렸어요. 그걸 완전 털어버렸다고. 손을 끊어버렸다고. 그러고 나서 가장 큰 위기를 겪었는 위기를 벗어나고 이제 그들은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면서도 그 집사님 보고 그때 이제 그 집사님 보고 안수 집사님 부부였어요. 그때는 이제 평집 서리 집사 부부였어요. 안수 집사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걸라. 이건 대단한 믿음이걸라. 왜냐하면은 안전하고 막 자기가 표시가 날 때 자기가 헌금한 것이 정확하게 표시가 날 때는 누구든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제가 잘못했잖아. 제가 15,500평을 너무 큰 거를 저질른다 이거를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헌금을 해도 아무런 보이지도 않아. 근데 5천만 원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그거 털어버리세요. 그거 정리하세요. 목사님 힘들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번신하는데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이 둘입니다. 태욱이 대준이. 이야 그 아들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지금도 제 가슴에 지금도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되고 둘이 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일본 열두의 선교사로 평소 우리 교회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았거든요. 파송받아가지고 일본의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평생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요 축복의 주인공은 따라하십니다. 주인공은 한두 사람이다. 이 한두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 주인공에게 여러분 모든 드라마나 모든 연속극이나 드라마도 보면은 주인공한테 모든 게 다 몰리죠. 그죠? 모든 권세가. 맞아요. 영권도 물권도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몰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쓰시고자 할 때 그 그릇이 된 사람들. 아, 이 사람은 아, 이 장로님은 아, 이 안수 집사는 이 권사는 이 집사는 이 성도는 내가 주인공으로 써야 되겠다. 내 모델로 써야 되겠다. 축복의 주인공으로 써야 되겠다. 축복의 모델로 써야 되겠다. 축복의 간증거리로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을 딱 써놓을 때 그 사람은 입만 열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 걸라. 이 주인공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은. 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저는 신학교 졸업장 잉크도 안 마른 상태에 개척을 해왔지만은 저는 그걸 눈치챈 사람. 아 하나님이 나를 교회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실 것이다. 일당백 일당천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주인공은 한두 사람이요. 기적 같으면 서너 사람. 그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일당 하나님께서 일당백에 일당천에 영권을 아무에게 주느냐? 일당백천에 물권은 아무에게 주느냐? 일당백천에 인권을 아무에게 주느냐? 그 복을 아무에게 주냐? 주인공에게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를 삼고
그로 말미암아서 확실한 간증거리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서 확실한 축복의 모델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습니다. 물권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습니다. 인권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주인공이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가운데 엄청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만, 2,300만, 250만, 그 숫자가 중에 2,300만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요. 그리고 광야교회 40년 광야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을 소유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한 그 약속의 땅, 할렐루야. 그 축복의 땅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축복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신 그 언약을 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라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영혼은 그들이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 못지만 그들이 삶의 축복, 삶의 구원의 역사인 적각구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란 말이요. 아멘. 맞습니다요. 맞다 카요. 이렇게 중요해요. 축복의 주인공은 한두 사람이요. 기적 같으면 서너 사람. 여러분도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뭐 장로님들 여기 이 자리에 목사님들 여러분 다 계실 겁니다. 동기생이 100명이 졸업한다 그래서 100명 졸업한다고 100명이 졸업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기적 같으면 서너 사람이요. 주인공으로 쓰는 사람은 두세 사람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서너 사람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은혜 가운데는 가갔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를 뛰어넘어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목회하고 은혜로 예수 믿고 그게 아니라 확실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인공을 쓴다니까. 그럼 그 주인공으로 쓸 때는 하나님께서 1당 100, 1당 1000의 영권을 거기다 주시는 거예요. 1당 100, 1당 1000의 물권을 거기다 주시는 것이고 1당 100, 1당 1000의 인권을 거기다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공은 무엇이 다르느냐? 이 주인공은 이 주인공들은 그룹이 어떻게 다르냐?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 6절. 오늘 말씀. 오늘 말씀 6절 시작. 그 땅을 정참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따라하십니다. 주인공은 보는 눈이 다르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우리는 언제까지 실력이 다르고 뭐 능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뭐 학벌이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축복의 땅을 들어간 이 모든 것을 너와 네 자손이 차지하리라. 이건 뭐 영권, 물권, 인권의 축복이 뭐 일당백천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일당 100만, 일단 200만 이 정도로 되는 거예요. 200만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200만의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주인공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다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열 사람의 정탐꾼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요. 망한단 말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라. 믿으시면 아멘. 영권의 주인공이 되시라. 물권의 주인공이 되시라. 그럼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주인공들은 뭐가 다르냐? 어떤 데가 차별이 있느냐? 이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 보는 눈이 다르다. 믿으시면 하면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다. 그 땅을 정탐한 자 가운데 열두 정탐꾼이 똑
똑같은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정탐하고 나서 그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원장님 목사님하고 지금 십자가교회, 십자가교회 삼천평에 1만 성도들 위에 올라가서 등산하고 위에 올라가서 축복기도 하고 이 땅을 바라보면 축복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땅을 축복하며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곳에 십자가 교회가 목사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3천평에 1만 성도가 들어가는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대한민국의 1천만 성도는 다 여기 왔다 가게 돼 있어.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다 여기 왔다 가게 돼 있어. 왜? 그 누구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미친 짓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내려오면서 우리 부목사님 내려오면서 이야기했어. 이곳에 한국계 1천만 성도는 다 이곳에 십자가 교회가 세워져서 십자가 교회 성전이 완전히 건축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러면 한국계 1천만 성도는 여기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여기 성지 순례를 왔다 갈 거예요. 성지 순례를. 그렇지 않겠죠? 아이고 아멘 해봐요.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일당 백으로, 일당 천으로, 일당 만으로. 그 땅을 정탐한 자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머지 여론은 다 꽝이요. 나머지 여론은,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요, 우리 교회 땅을 살 때에, 땅을 살 때, 의정부 그 안에, 처음에 땅을 살 때에, 그 의정부 시내 안에서 땅을 사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가장 좋고, 가장 싼 땅을 사라. 원래 그런 땅은 없걸랑. 맞죠, 기죠? 원래 그런 땅은 없어. 어떻게 좋은 땅은 비싸지, 좋고 싼 땅이 어딨어? 내가 그래서 가장 좋고 가장 싼 땅을 찾아내라. 그랬더니 지금 이제 우리 의정부 용현동의 통장님인 고인복 사장님하고 이 통장님하고 두 사람이 가서 그걸 찾아냈어요. 그 나보고 목사님 원하시는 땅을 찾았습니다. 그 갑시다. 갔더니 여기요 그러는 거. 예? 봤더니 35만 불도 고압선 철탑 있는 땅이요. 잘 못 알아들으시오? 내가 가장 좋고 싼 땅을 찾아라 그랬더니 찾았디야. 찾은 땅이 35만 불도 고압선이 지나가는 철탑이 박힌 땅이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3만 평 변전소가 있는 땅. 바로 위에는 변전소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 밑에는 철탑이 지나가는 땅. 목사님, 이 땅이 제일 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그대를 데리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대로 뽑히어서 저 바다에 심기로 하면 그대를 데리라. 응답이 왔잖아. 따라하십니다. 응답이 왔으면 미친 짓을 해라. 여러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미친 짓을 안 해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장님 계약합시다. 이거 철탑 없어져. 그랬더니 그 고인복 사장 지금 통장님이 목사님 정신 차리시오. 이게 철탑이 없어지면 양태기계가 팔갔어요? 그렇지 않아 그죠? 철탑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그 땅을 왜 팔아? 미쳤어? 철탑이 없어지면 따블로 올라가는데. 그러는 거야. 나보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철탑이 없어지면 양타기계가 팔겠어요? 그 내가 사장님 안 없어지면 내가 사겠어? 잘 못 알아듣는가 봐 지금. 아멘 해봐요 좀. 그렇잖아요. 그럼 나는 병신이요? 안 없어지는 거 사게? 예? 없어지고 사면은 무싸 비싸서 있을 때 사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뒤차 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계약을 싹 해버렸어. 전부 다 막 돈 계약을 해버렸네. 그랬더니 난리가 나시오. 목사님 그거 못 봤냐고. 내가 눈이 멀쩡한데 철탑이 안 보여 인간아. 보는 눈이 달라. 보는 눈이 달라. 아니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그 철탑 그 변전소가 어디 갔는지 지금 하나도 없어. 그거 없어진 지 한 5년 넘었어. 싹 없어졌어요. 아이고, 나. 그 자고 나면 땅값이 올라서 왜 그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주인공은 보는 눈이 다르다. 주인공, 보는 눈이 다르다. 저는요, 좀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기도하라 그랬는데 난 쌍수 들고 축복하며 기도했어. 이것으로부터 갈보리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으로부터 예수의 피가 조국 광산을 덮게 하옵소서. 이것으로부터 피가 흘러갈지어다. 이것으로부터 피가 흘러내려갈지어다. 아멘. 오죽하면요 저는요 기도를 이 나라 대한민국 태극기 걸어놓는 기도원은 여기밖에 없어. 대한민국 기도원에서 태극기 걸었는데 여기밖에 없어. 잊으려 어찌 그리 너를. 오늘 6.25잖아. 아, 또 왜 쳐요? 딱 그 뒤 가사 불러요. 여기서. 왜 태극기 걸었는데 여기밖에 없어. 근데 여기보다 한 수 더 높은 데가 저요. 원장님 모습보다 저는 한 수가 더 높아. 왜? 우리 교회는 한반도 지도를 만들어 놓은 교회예요. 교회 마당에다가 아예 한반도 지도를 백두자간으로 따여갖고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내가 당장 기도하는 거. 백두에서 한라까지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나는 아예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우리 교회 마당에다 놓고는 태극기가 아니오. 우리 교회는 아예 지도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거 배짱이 맞겠지요. 할렐루야. 그때 아까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예수의 피를 뿌린 사람이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 교회가 세워진다고 세워졌을 때 대한민국의 성도는 다 여기 오게 돼 있어. 왜? 안 되는 걸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꼭 안 되는 것만 하셔.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저거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내가 집회 가는 데마다 강남금 시키던 3,000평에다가 1만 성도 지금 대성전 건축 준비 중에 500억 들어간다 그랬더니 미친 짓이라 그래서 내가 아멘 그 소리가 나와. 이게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거걸랑. 아 그거 가능하다. 그럼 그거 안 돼요. 인간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여론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될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쓰임받을 때, 그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역사한다.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은 한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여기에 5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여기 1,000명이 모이든 주인공은 한두 사람? 많으면 서너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의 헌신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요 광시라고 예산 알죠? 예당저수지. 예당저수지가 옛날 어르신들은 신혼여행 가는 코스요. 거기 온양온천, 도구온천, 예당저수지 수덕사. 그 예당저수지 바로 앞에 가면 거기 가면요 광시라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거기서 광시 침례교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지금 성전건축합니다. 성전건축 끝나면 제가 거기 집회 또 들어가요. 108년 된 교회, 108년 된 교회 침례교회 108년 된 교회인데 건축을 하는데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하는데 이야 시골교회에서 헌금이 20억 정도 나왔어요. 20억. 잘 못 알아듣는가 봐. 시골교회에서 이야. 근데 수요일날 저녁에 매기만탕 잘하는 집 있어. 거기서 매기만탕을 장로님이 사신디야. 그리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둘이 가서 매기만탕을 사시면서 둘이가 깔깔깔깔깔 거리는 거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응답이라는 것은
응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왔어? 성령 감동 왔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담하면 귀신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그걸 내가 그걸 이야기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음성이 들었어. 응답을 받아 아브라함이. 그래 집에 가서 사라 할망구 권사님한테 사라 권사 내가 아까 강남교 시키던에서 강사가 말씀하는데 응답이 떨어졌걸나? 응답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10억 드리랴. 사라 할망구 나냐? 예수 똑바로 믿으라 그랬지. 정신 차리고 은혜 받으라 그랬지. 귀신 같은 거 아브라함이 집에 가서 사라한테 여보 하나님이 이삭 번제물로 드리랴. 이 늙은 이 영감탱이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만. 정신 똑바로 믿으라 그랬지. 깊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해. 여러분 잘 들으셔. 응답이 왔으면 받은 자밖에 몰라. 십자가 교회 성전 건축은 여기 원장님 목사님, 원장 목사님밖에 누구도 몰라. 원장님 목사님 한 사람만 아는 거야. 그 일에 동참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고.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고. 부부도 몰라. 이불을 같이 뒤집었을 것도 몰라. 부모 자식도 몰라. 그래서 응답이라는 건 순종은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쓴단 말입니다. 저녁에 매근당 먹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내가 왜 웃나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그 설교를 해갖고선 둘이가 헌금을 따로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 헌금을 상의했으면 됐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나중에 그래. 아이고 당신은 응답이 2억이 왔어? 그래서 장로님은 2억을 드리고 권사님은 1억이 왔대요. 그래 권사님은 1억 드리고 부부가 3억 드린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가 보네.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1억밖에 나 1억 드리는데 이 양반은 2억 왔대요. 부부가 그 장로님은 2억을 드리고 권사님은 1억 드려요. 부부가 3억. 시골 교회에서 야, 그러더니 거기서 나오는데 지금 거기 터 다 닫거든. 지금 성전 건축 지금 시작하거든. 광식 여러분 광식 거기가 여러분 한우 고기로 유명한데요. 거기 가면 한번 봐봐. 그 침례교회라고 있어. 침례교회. 예? 여기 성결교회 성락교회 그 유명하신 김기동 목사님 모교회예요. 그게 김기동 목사님 모교회. 거기서 내가 집회했다니까 작년에.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한다고. 성전 건축하는 전도 집회. 거기 또 이미 집회 잡혀져 있으니까.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주인공은 한두 사람이요. 많으면 서너 사람.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으로 쓸 자에게 주인공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런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다 몰아주는 거요. 일당백 일당천. 왜냐하면 어설프게 줘봐야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질 않아. 복을 받아도 확실하게 받아야 꼼짝 못하는 거요. 확실하게 복을 받아야 그 사람이 모델이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복을 받아야 그 사람이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헌신이 있어요. 딱 보이는 거 증거가 나타나는 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기록된 그 인물들이 확실한 사람들이요. 은혜도 확실하게 받은 사람. 아멘. 헌신도 확실하게 한 사람. 그리고 복도 확실하게 받은 사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제가 집회를 다녀보니까 그런 일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저는 확신합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 앞에 많이 기도해요. 좌우에 여기가 강단이다.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나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기도원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건 반드시 정확한 거예요. 그럼 현재 기도원은 살아날 수 없어. 현재 기도원들은 다시 회복이 안 돼. 새로운 역사를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냐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근데 여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어. 한 발짝 더 떼서 한 발짝 더 제가 중국에 23년 선교한 사람이야. 일본에 눈물을 흘리는 목사걸라. 근데 목사님은 중국 칭따오 청대에다가 십자가 기도원 세워.
일본의 오사카 십자가 기도 있었는데, 그래 나도 아이 그때 되면 나도 집회 가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만.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부목사님한테 제가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수많은 부정적인 말하는 그 입술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35만 불도 고압선 지나가는 그 땅을 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 수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의 그 조롱, 비아냥, 그 비아냥. 그래도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냥 밀어치고 나가는 거야. 그냥 밀어치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적각 꾸리는 가난 땅이 되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따라하십니다. 주인공은 보는 눈이 다르다. 따라하세요. 주인공은 말하는 입술이 다르다. 믿으시면 아멘. 실력이 다른 게 아니요. 배경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들은 보는 눈이 달라. 그리고 말하는 입이 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헌신하는 그릇이 다르다고. 그릇이 다르다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자, 말씀 보세요. 자,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쫓고,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라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하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에 복이 있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저의 믿음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엄마가 저한테 가르친 게 있어요. 얘야,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혀를 깨물어서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혀를 깨물어서 피가 흘리는 한이 있어도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쓰시리라. 그게 제 어머님이 가르친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저희 어머님이 가르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상상. 제가 시간이 되면 영적인 전쟁, 영적 은사 능력에 대해서 또 이번 기회에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주인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 사람의 지혜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거니와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무느니라.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은 여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낳고 네 아버지하고 싸워서 내가 혈기가 있으면, 분인하고 혈기가 났을 땐 내가 너에게 젖을 물리지 않았다. 우리 엄마가. 내가 너를 낳고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마음에 분이 생기고 혈기가 생기면 너에게 젖을 물리지 않았다. 내 마음에 평강 있을 때, 내 마음에 기쁨 있을 때 나는 너에게 젖을 물려서 키웠다. 아들아,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할렐루야, 적각 뿌린 가나안 땅, 아멘, 하나님의 집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축복하시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주인공들은 다른 게 실력, 능력, 배경, 학벌 뭐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들은 보는 눈이 다르다. 말하는 입이 다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시간 말씀 받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지요. 아멘. 이 시간에 모든 어둠은 떠나갑니다. 질병은 떠나갑니다. 허강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리고 뭐냐, 중요한 게 4절이 뭐냐면 눈으로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사람은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사람은 귀로 듣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믿음으로 말하고 어떤 것을 보아도 믿음으로 말하고 어떤 것을 들어도 믿음으로 축복하고 어떤 것을 봐도 믿음으로 축복하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몰아주는 거예요. 거기에다 몰아주는 거예요. 영권도 물권도 인권도 누구에게 몰아주느냐? 주인공에게.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은 한두 사람이다. 기적 같으면 서너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엄청난 게 중요한 거야. 자식이 열 아들이라고 그래서 자들이 열이라고, 자식이 그렇게 많아도, 야곱의 자식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하나님 쓰시는 주인공 요셉 하나잖아. 아이고 아멘.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도 자식들이 아들놈이 수두룩백백해도 하나님 쓰시는 다윗이잖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도 각각의 여러분의 가문에서 고력 진척 가운데서 여러분 섬기는 가운데 이 믿음 안에서 주인공은요, 주인공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보는 눈이 다르고 말하는 입이 다르고. 할렐루야. 자 8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주인공은 믿음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말하는 입이 다릅니다. 믿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보는 눈이 복된 눈이 되고 여호수아 갈래 애굽에서 200만이 나왔어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삶의 이 기적을 이룬 사람 여호수아 갈래 두 사람이라. 그 이 사람이 뭐가 달랐느냐? 보는 눈이 다르고 말하는 입이 다르고. 아멘. 뭐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24절 다 같이 시작. 좀 똑같이 좀 읽어봐요. 뭐 방언하는지 뭐 알아듣겠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다시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아멘. 다시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아멘. 뭐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는 거요. 마음이, 심성이 달랐다는 거요. 심령이 달랐다는 거요. 여러분 주인공은 믿음의 주인공. 일당 백, 일당 천, 영권, 물권, 인권 막 이거 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축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쓰시는 주인공, 그 주인공들에게 모든 걸 몰아줍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들 눈이 달라. 아멘. 말하는 입이 달라.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믿음의 그릇이 달라. 믿음이 달라. 그리고 그들은,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뭐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그 심성이 달란 거야. 심령이.
얼마나 갑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닭장에서 성물을 추수하는데 그 닭장이 성물을 갔던 닭장이 어디냐면은 우리 임상욱 형제 아버지 집이에요. 포천의 임씨 대걸집이에요. 포천의 가장 큰 부잣집, 포천에서 최고의 부잣집 종가집. 그 대걸집에다가 그 거기 큰 창고 닭장에다가 성물을 의자 같은 거를 거기다 한 3, 4년을 갖다 두는 거예요. 닭이 횟대로 쓴 거예요. 닭이 닭똥 넣고. 근데 거기서 그 닭장에서 그 의자를 한 열댓 개를 꺼내서 거기 마당에다 놓고 다 닭똥을 이제 불리는 거예요. 94년도에 95년대 그걸 불려서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 그 임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분이 감리교에 다니신 분이야. 근데 거기 땅도 엄청나요. 그 일대 땅이 최고의 부자니까 땅도 엄청나고. 그런데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당신이 땅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라. 교회를 건축해서 감리교 전도사님이 와서 부임을 한 거야. 건축을 다 해놓고 자기 땅에다 다 해놓고 모든 성물 다 채워놓고 주의종 전사님 와서 다 부임해서 다 해놓고 저하고 제가 닭똥 그거를 닦는데 저보고 전사님 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다른 데로 나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이 교회 건축을 다 하셨는데 집사님 땅에다가 집사님 건축을 다 하셨는데 왜 교회를 옮기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전사님 생각을 해봐요. 제가 성전 건축했고 제가 땅에다가 다 내 돈으로 성전 건축해서 내가 거기 앉아 있어 보세요. 전도사님 어떻게 마음대로 먹게 합니까? 잘 들으죠? 잘 못 알아들어요? 성전을 혼자 건축했다고 임상혁의 아버지가 임집사가 성전 건축을 다 했어. 전도사 모셔놨어. 그러놓고 나보고 그런 거야. 내가 성물을 갖다 그러면서 저보고 전사님 개척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개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 나보고 내가 닭장에서 성물쳐 그러면서 나보고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그런 거 나보고 그러시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나가 저 교회 사님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 성전 건축 다 했는데 집사님이 다 하고서 왜 다른 데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 교회 나가면 전도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잖아요.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남 금식기도원 십자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성도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타산이 아니라고. 이해타산이 아니라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리라.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헌신을 해도 이해타산이 있어. 어? 이해타산을 가지고 헌신. 저 사람 잘하니까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헌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임상혁 아버지 임집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엄청나게 은혜받은 사람이에요. 아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이 십자가 제단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내가 아니어도 세워집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을 만드셔서 주인공에게는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백만의 영권, 물권, 인권을 거기다가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 되십시오. 내가 동참 안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른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